이놈들 어디든 갈 수 있는 강력한 출력을 원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든 집이 필요 없을 만큼 거대한 자체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최고급 SUV를 원하십니까? 그런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자인트넷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던드레리 랜드스토커 XL이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122만 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재원은 살짝 아쉬워요. 가속력 제동력이 정말 낮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구별클릭. 이것이 바로 던드레리 랜드스토커 XL. XL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정말 커요. 전면부를 보시면 왠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 보이는군요. 1초 정도 모아비가 보인 것 같습니다. 큼지막한 그릴, 그리고 두 칸으로 나눠진 헤드라이트. 이 친구는 오늘부터 GT5의 모아비예요. 오, 그리고 휠 디자인이 진짜 이뻐요. 그리고 캐릭터 라인이 여기 헤드라이트부터 저기 뒤쪽까지 쭉 자로 잰 것 마냥 일자로 쭉 커져 있어요. 테일램프가 일자로 되어 있네요. 이 퀄리티 합격이에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는 뭐 그냥 적당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부가 확실히 이쁘진 않아요. 일단 악셀이랑 브레이크 탈락, 기어봉도 탈락, 센터페시아 탈락, 계기판도 탈락, 핸들도 탈락. 와, 그렇구나. 여기 썰루프, 이건 합격.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모아비의 엔진.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군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는 진짜 높게 올라가요. 트렁크 공간도 확실히 넓고요. 이번에는 제가 뒷좌석을 볼게요. 문짝을 보시면은 손잡이 하나 그리고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타 특유의 형편없는 시트.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유리창을 깨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먼저 유리창을 깨볼게요. 잠시만요, 유리창이 안 깨지는데? 분명히 여기에 무언가 공간이 있어요. 제가 사람을 한번 쏴볼게요. 아픈지 봐주세요. 손 아프세요? 허벅지 아프십니까? 발가락 손 아프세요? 안 아프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연사를 놓고 쏴볼게요. 아이고, 아프면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 제작. 제가 바로 주행성능을 볼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4륜 구동의 힘, 거대한 차체가 순식간에 출발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빠르다는 건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실제 자동차라면 굉장히 빠른 거지만 여기는 GT5잖아요? 비즐란테랑 토레아드로 슈퍼카가 다니는 이 세계에서 이런 SUV가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에? 어쨌거나 지금은 80마일 정도.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나이샷. 오, 생각보다 잘 들어와요. 여러분들 차체가 높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는 건 있어요. 여기서 바로 드리프트 스타트. 이 묵직한 느낌, 드리프트하면 진짜 재밌어요. 아니 뭐야, 썬루프가 깨졌네요. 이번엔 제가 돌파 능력을 볼게요. 다른 시민차를 박치게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하이어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큰 차 타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제가 맘만 먹으면은 다른 자동차에게 충격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쌩쌩 달리면서 다른 자동차 옆을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번에는 경차 운전자 시점. 아이고 세상에다. 아까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를 볼게요. 앞범퍼 같은 경우는 립 스플리터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엔진 풀어. 다음에 머플러, 보시면은 야성적인 머플러가 많이 있네요. 듀얼 대형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그릴 같은 경우는 일반 그릴. 그 다음에 후드, 후드 같은 경우는 넘어갈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색 색은 퍼플. 다음에 상징, 저 같은 경우는 상징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냥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1차 미러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다음에 지붕, 보시면 지붕도 개조가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형 루프랙. 그 다음에 스커트,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SUV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크롬윌에서 커터. 타이어,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이번엔 제가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먼저 APC, 베가시 토러스, 카니스 세미노 프론티어, 우베르바트 레블라 GTS, 던드레리 랜드스토커 XL, 브라바도 요우가, 카니스 카마초, 카니스 보디, 그리고 피스터 아스트론. 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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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타트 아쉬워요. 카니스 카마초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6등. 그리고 제 뒤로는 자동차가 3대 정도. 이겨 나시한 여기까지. 다음에는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문짝을 뜯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하이어 반갑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빈 공간이 있거든요. 과연 여기로 미사일이 통과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마이샷. 여러분들 이번에는 공장 근처에 왔어요. 저희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여러분들 각자 자기 차 주유구에다가 점폭을 달아주세요. 점폭. 그리고 점차 폭탄을 붙이신 분은 리볼버를 들어주세요. 이제부터 리볼버 하나를 들고서 전쟁을 해볼게요. 출발. 다른 사람의 주유구를 맞춰야 돼요. 아잇, 주유구 주유구. 안돼 안돼 안돼, 돌아가 빨리. 나이샷 나이샷 나이샷. 잡았습니다. 1킬 나이샷. 나이 부딪. 일단 이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아요. 여긴 안 돼요. 저기 뭔가 오고 있는데 지금 싸울 틈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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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안 돼! 아! 어, 여기 지금 3명 모여있습니다. 바이프레스님, 초코님, 모쿠님. 모쿠님, 바이프님, 과연? 아, 몸통 박치기. 그것도 좋아요. 안 돼! 안 돼! 바이프님 우승! 1등 땡땡땡! 여러분들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볼링브레이크 감옥까지. 먼저 바피드 클리크, 웨스턴 소버린, 비스터 코메트 사파리, 바피드 피스와서 도미네이터, 비스터 코메트 사파리, 프린시페 디베스트레이트, MTL 웨이스트랜더, 캐런 썰트나레스 클래식. 출발! 출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산으로 올라가 볼게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돼 안돼 안돼.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아이 괜찮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쌩쌩. 아직 4등이에요 오프로드. 얘가 힘 자체가 좋아서 언덕에서 멈췄다가 바로 출발해도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안 밀려요. 이게 차체가 높아서 균형을 항상 잘 잡고 있어야 돼요. 프락셀 지금 밟아야 됩니다. 프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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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 같은 경우는 6등.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비싸지만 충분히 감성이 있는 자동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